예, 오늘 문득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옳다함, 인정하는 것,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 변하지 않는, 또 흠이 없는 사실 진리, 진실을 보고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좀 거짓된 것이지만 좀 부족한 것일지라도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라도, 거짓이라도 나는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합리화죠. 얼마나 우리는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말하며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곧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며 또 추악한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의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불의를 행하면 거기에 대한 심판, 뭐 심판 그 전에 분명히 불의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죄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 불의를 고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내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불의가 있다라면,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불의가 진리로 바뀔 수 있도록, 정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이 진실된 것만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일 행하는 불의를 옳다라고,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옳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하여,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진리를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의 온갖 더러운, 잘못된, 불의, 거짓된 것들을 바꿔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하며 살아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고쳐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불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습관이 고쳐지려면 바른 습관을 자꾸 행하여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그런 습관,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정말 진실된 것을 내 입에서 오직 진실된 것만 나올 수 있도록, 잘안 되더라도 자꾸 고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쳐 갈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음을, 뜻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소망 갖고, 부디 오늘 삶에서 정말 잘못된 불의와 거짓된 것들 버리고 오직 진실된 것만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